뚫린 구멍 사이로 옷까지 젖어가며 어른에 다가가는 그 순간 설상가상 꼬챙이마저 물속으로 풍덩했습니다. 와, 진짜 제대로 구경하시겠네요. 아이고. 지현 씨. 오늘 순환 시대 아니죠? 이날 날씨가 꽤 추웠는데 진짜 목 끝까지 입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받은 미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주현 씨네요. 미션 완료. 이거 괜찮아? 아, 뒤가 찢어졌네. 아이고. 내려가면. 돌발 상황에도 양식장에서의 임무 완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미션만 남았습니다. 파주로 향해 보는데요. 바로 이 수족관에 철갑 상어들을 이사시키는 날이라고 합니다. 최대한 철갑 상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심조심 옮겨야 하는데요. 신기한 듯 옆에서 바라보던 꼬마 친구. 철갑 상어랑 인사도 해보는데요. 울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주현 씨도 열심히 도와서 철갑 상어를 이사시킵니다. 그때! 아이고, 왜 그래? 다행이야, 수족관 안에 안 빠진 게. 주현 씨의 고군분투로 철갑 상어 무사히 이사 완료입니다. 이곳 유원지에 철갑 상어들이 약 500마리 정도 있대요. 철갑 상어들아, 여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렴. 플래티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 이곳은 사람들이 철갑 상어와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할 건 다 했어요. 네. 이제 남은 건 먹고 싶어요. 아. 배가 고파요. 그래도 되나요? 제가 네. 맛있는 요리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고생한 주현 씨에게 오늘 특별한 요리를 선보인다는 대표님. 바로 철갑 상어 요리입니다. 야. 철갑 상어는 살부터 내장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생선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각 왕실에 바쳐졌으며 중국에서는 장수를 상징했다고 해요. 장수요? 그래서 황제어라고 칭해졌다고 하네요. 귀한 철갑 상어, 대표님 손끝에서 어떤 요리로 탄생할지 기대됩니다. 뼈까지 먹나요? 뼈도 먹기도 합니다. 뼈도요? 네. 오. 진짜 버리는 게 없네요. 철갑 상어는요, 다른 생선과 달리 쫄깃쫄깃한 식감과 맛을 자랑하는데요. 저도 당장 한입 먹어보고 싶네요. 야, 회로 먹을 수가 있어요. 와, 보기만 해도 빛깔이 정말 말 다한 것 같죠? 기운 펄펄 솟는 철갑 상어 한 장이 차려집니다. 야. 너무 배고팠어요. 와, 진짜 오늘 철갑 상어하고 하루 일과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또 철갑으로 입으셨네요. 근데 전혀 보지 못했던 건데 옆에 거는 또 어떤 요리죠? 이거는 철갑 상어 스테이크. 철갑 상어에 살을 튀겨 고소한 맛이 가득한 스테이크에 새콤달콤 회무침, 개운한 맛이 일품인 탕까지 제대로네요. 황제탕. 제대로예요. 철갑 상어 뼈로 만든 황제탕 아주 맛이 탁월하고 건강에 대해서 얼른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십시오. 오늘 한 끼도 못 먹고 고생한 주현 씨. 맛 좀 소개해 주세요. 고기가 찹쌀처럼 아주 그냥 쫙쫙 붙는데요. 쫄깃쫄깃하면서 식감이 그만이죠. 우리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를 정도로 철갑 상어 요리에 푹 빠진 주현 씨. 아유, 주현 씨 맛 좀 이야기해 주세요. 몇 번 안 씹었는데 그냥 입에서 약간 녹아요. 네. 너무 누구한테도 설명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예요? 와서 직접 먹어보는 야지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귀하에서 황제만 먹을 수 있다는 요리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잠깐.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리가 빠르죠. 어? 하이라이트. 뭐가 또 있어요? 뭐죠? 황제어지. 황제. 철갑 상어를 푹 구워 깊은 맛을 냈다는 대표님의 히든 카드 황제어죽 김장입니다. 철갑 상어 대표로 만든 황제어죽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그러면은 이 어죽 황제어죽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물도 조금 흐르다. 주현 씨 곧바로 한입 먹어보는데요. 아이고 근데 맛 표현도 없이 뚝배기를 들고 먹방 삼매경입니다. 오늘 힘도 알차게 쓰고 배도 알차게 채웠네요. 제가 혼자 이거 다 먹었어요. 아, 완뚝하셨어요. 이거 먹고서 그냥 몸이 그냥 붉고 붉고 나면서 진짜 오늘 황제가 된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